건강한 성인이라면 가져야 할세 가지 능력. 첫째, 혼자 놀수 있는 능력. 엄마, 가족, 친구, 동료, SNS와 떨어져 혼자서도 잘놀수 있는가? 둘째, 자기 정서 조절 능력. 불안, 분노, 외로운 마음을 알아차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가? 셋째, 자기 세계 구축 능력. 부모, 사회,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가? 혼자서도 잘 놀고 스스로 다독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할수 있다면 당신은 건강한 성인. 근데 건강한 성인이 멸종하고 있다.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